오늘은 만성기관지염과 각종 내상염증 치료에 효과가 뛰어난 감태나무 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식장소는 낮은 야산지역의 100에서 500m 내외의 계곡가나 양지바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고, 특히 중부이남에 많이 자생해 있습니다. 예전부터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산삼나무라고도 칭하며,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해서 연수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재질이 매우 단단해 지팡이로 많이 만들기도 하며 이를 주장자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팡이를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면 혈류장애를 막아 중풍이나 관절염이 잘 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님들 사이에서는 가장 애지중지하는 나무이기도 하며 서산대사와 원효대사 같은 유명한 고승들이 짚고 다닌 지팡이라 해서 더욱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맛은 맵고 따뜻하며 위와 폐대장에 작용하고 뿌리 및 전초에는 사포닌과 정유 리모넨 시네올 등이 고루 함유되어 있고 풍부한 칼슘과 카테닌 성분도 고루 들어 있습니다. 먼저 양리 실험에서는 우유보다 7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 있어 뼈질환을 개선시키는데 신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감태나무의 카테닌 성분은 뼈의 조직을 구축하고 유지에 관여하여 세포 골격체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물질이고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하고 유전자의 전사활동을 조절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신경통 골다공증, 손발저리 면상 타박상 근육통 배가 차갑고 아픈 경우에 처방됩니다. 감태나무 속에는 아주 끈적거리면서 잘 달라붙게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부러진 뼈를 빨리 이어준다고 해 접골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산후통으로 뼈가 많이 허약해질 때와 요통과 무릎이 약해졌을 때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태나무 뿌리를 오랫동안 장복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세게 부딪혀도 어지간해서는 뼈가 잘 부러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감태나무는 임상시험에서 근만성편도염과 림프결염, 인후염, 만성기관지염, 위장염 등의 뛰어난 치료효과가 있었습니다. 감태나무 추출액을 1일 2, 3회씩 투여해서 279명 환자들의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에서 병을 완전히 낫게 한 완치 환자가 183명으로 나타났고, 병이 증세 점차 나아져가는 호전은 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34명이 치료 효과를 봐서 총 유효율은 83.9%이고, 45명은 무효로 나타났습니다. 감태나무 투약 중에는 피부와 점막, 흉막, 복막 등의 국소 동통이 나타나지 않았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태나무는 만성기관지염과 위염장염 등의 내상 및 염증성 출혈 등에 매우 유용한 약나무임이 밝혀져 있고 조직 변질과 순환장애, 퇴행성 병변, 전염성 질환을 잘 막아주게 됩니다. 민간에서는 만성기침과 가래, 만성폐쇄성폐 질환을 감태나무로만 완치를 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항염증 작용으로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보고가 되었으며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해준다는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2021년 한국식생활문화학회에서 감태나무 뿌리 추출물은 종양괴사인자와 아포토시스 조절을 통해서 대장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했으니 대장암 환자들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태나무 뿌리는 사철 수시로 채취해서 깨끗한 물에서 잘 씻어준 다음 햇볕에 일주일 정도 건조를 시켜줍니다. 말린 약재는 뿌리 2, 30g에 대추 3, 5개 정도 넣고 끓이시면 되고 용량은 물 1리터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되게 달이시면 되고 달인액은 하루 2, 3회씩 식사 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약물은 수용액이라서 위화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식기 전 공복에 마시는 게 중요하고 위장이 허약하거나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되고 남은 달인약은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달인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점차 미비해지고 빨리 변질이 되므로 2,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태나무는 성질이 따뜻하고 평이한 편으로 특별한 독성 물질이 없다 보니 남녀노소 즐길 수가 있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체질에 따라서는 속이 안 좋아서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칼슘과 카테닌 성분이 매우 풍부해서 간혹 비정상적으로 침착하는 석회화나 결석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런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